네, 그러면 레오나르도 다빈치 두 번째 시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두 번째 시간의 주제는 수태구지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베로키오 화실에 있으면서 그린 그림 중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때 당시의 풍습으로는요, 일단 그림을 배운다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그렸어야 되냐면, 르네상스 시대에는 도제 방식으로 배웠습니다. 도제 방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1대1은 아니에요. 사실은 1대1은 아닌데, 한마디로 거기 조수로 들어가서 그림을 배우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림이라는 게 유화로 그릴 때도 물감을 직접 채취를 해와야 됩니다. 지금처럼 어디 화실에 가면은 뭐그 물감 파는 게 아니라서, 뭐 갈색 물감을 그리려면 땅에 흙을 파갖고 흙을 골라서 그거를 막 만드는 피그먼트 만드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거 나중에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빨간색은 또 다른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 영화가 있다. 영화를 그거를 잘 보시면, 아니지, 영화도요, 그게 거기서 사오는 거라서. 그 영화, 진주기 거리를 한 소녀라는 영화 있죠? 저 베르메르를 표현한 그 영화요. 근데 그 영화에도 그게 정확히 나오지가 않아서. 아무튼 그때 당시에는 물감을 만들려면 자연에서 채취한 재료를 으깨든가 뭘 하든가 해갖고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화가가 다 하기가 힘들어요. 그거를 해주는 사람이 조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이 유화의 발명이라는 제목의 그림인데, 이 그림을 보시면 그때 당시에 이 아틀리에를 잘 보여줍니다. 저쪽 오른쪽 구석탱이에서부터 문이 있죠? 그 문에서 누군가가 들어옵니다. 이제 그 아틀리에 들어오는 사람이죠. 그럼 그 앞에서는 뭘 하고 있느냐? 사람들이 뭔가를 손으로 갈고 있는데, 이게 피그먼트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 피그먼트라는 것은 제가 그 르네상스를 설명드리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영상을 조금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 피그먼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재료들을 갈아요. 미세하게 갑니다. 갈아가지고 그것을 뭐 계란 노른자에 섞든지 그림에 섞든지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유화의 피그먼트를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피그먼트를 만들고 나서 그거를 파레트는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막 왁구라고 하거든요. 그 캔버스를 만들고 그막 하는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르네상스 시대 화가는 반드시 조수가 필요했었고, 그 조수는 곧그 화가의 제자이기도 했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안드레아 데 베로키오라는 사람의 제자이자 조수였던 사람이죠. 그래서 안드레아 베로키오 화실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베로키오 화실은 말씀 잠깐 드렸었지만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던 화실이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20대가 되고 나서도 거기서 나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림을 그리는데 최소한 4점 이상의 그림을 그렸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이 바로 수태고지라는 작품이죠. 이 수태고지라는 작품은 내용적으로만 치자면, 지금 왼쪽에 있는 천사는 무슨 천사죠? 백합을 들고 있죠. 이렇게 그림에서 천사가 등장하고 백합을 들고 있으면 수태고지, 즉 성령이 임할 것이라, 성모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라는 어떠한 그 계시를 해주는 천사, 즉 가브리엘을 의미합니다. 그럼 천사가, 날개 달린 천사가 칼을 들고 있으면 누구냐? 미카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백합을 들고 있기 때문에 가브리엘, 이 수태고지를 상징하는 천사입니다. 천사가 와서 성모 마리아에게 이제 성령이 곧 임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그 계시를 내려주고 있는 장면을 그린 게 바로 이 그림인데, 이 그림은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다라고 하기에는 잘못된 부분이 무척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바로 원근법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정말 과학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과학적이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과학은 어떤 거죠? 실험, 관찰, 증명이잖아요. 이게 관찰이 중요하거든요. 관찰, 즉 눈에 보이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믿었습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자신을 일컬어 뭐라고 말을 하냐 그러면, 나는 문자를 모르는 사람이다라고도 말을 하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글자를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노트도 많이 썼겠죠. 근데 문자를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했던 것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자신이 본 것을 기반으로 해서 지식을 습득한다기보다는 자기가 직접, 아니, 그러니까 이때 봤다라는 말은 책을 읽은 것을 의미합니다. 책을 읽은 것으로 해서 지식을 습득했다기보다는 자기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지식을 습득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있어서 눈, 즉 관찰이라는 개념은 정말 중요했고, 그 관찰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판단하는 기준에서 이 사람은 무척 이성적인 사람이어서
당연하게 원근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근법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아주 디테일하게 그려놓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앞서 제가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첫 번째 시간에서 말씀을 드렸던 그 동방박사의 경배 있죠? 그것을 그리기 위한 밑그림으로 그려졌던 어떤 습작 중에 하나인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원근법을 디테일하게 그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태고지를 선을 이렇게 이어보자면 소실점을 이어보자면 맞질 않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그림에 제가 이렇게 이거는 제 그 강의용 PPT이긴 한데 그래서 화질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거긴 한데 그거를 이어보면 끝이 잘 맞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일단 오른쪽에 있는 문이 이렇게 보이려면 시점이 여기서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있는 어떤 난간 같은 거 있죠? 이 난간이나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이려면 시점이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되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저기 수평선을 바라보면 수평선의 높이가, 눈높이가 맞지 않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 그러면 그 성모 마리아가 손으로 여기 그 테이블 같은 데 있어서 이렇게 종이를 넘기고 있죠. 이 책을 넘기고 있는데 이 팔이 길이가 너무 깁니다. 이게 인체 구조적으로 맞지 않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여기 이 테이블에 있는 이 마크, 문양? 이 문양이 뭐냐 그러면 베르키오가 메디치 가문의 선사한, 선물한 어떤 그 고안해낸 무늬입니다. 무늬라서 이거를 그대로 베르키오의 그 무늬를 이 다빈치가 여기다 그림에 그려넣기도 했는데 여하간 이렇게 다빈치처럼 철두철미하고 완벽주의자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림을 완성시키지 못하는 것도 많을 정도의 사람이 이렇게 원근법도 틀리고 해부학도 틀리다라는 것은 상당히 조금 좀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게 논란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다 아니다 라는 논란도 많이 있었는데 결국 지금은 당연히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다라고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이 났는데 이 그림이 지금 어디 있냐 그러면 우피치 미술관에 가면 있습니다. 우피치 미술관에 가보면 다빈치 방이 있는데 다빈치 방에 가보시면 이렇게 걸려 있는데 혹시라도 우피치 미술관에 이게 그 저는 같이 가시는 분들한테 꼭 그렇게 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우피치 미술관에 가셨을 때 가이드분과 같이 가시는 경우가 좀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 가이드분이 아마 이 그림에 조예가 있거나 그림에 관심이 많이 있으신 분이라면 그 수태고지 앞으로 이렇게 끌고 가셨을 겁니다. 앞으로 끌고 가셔가지고 그림은 여기서 감상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감상하는 것입니다. 라고 안내를 해주는 가이드를 만나셨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죠. 이거는 뭐 가이드마다 다르니까요. 그런 분을 만나셨다면 정말 운이 좋으신 것인데 저는 항상 저 가이드는 아닌데 저도 같이 여행을 다니잖아요. 같이 여행을 다니게 되면 꼭 같이 가신 분들한테 그렇게 거기서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디서 보는 것이냐면 이 그림은 오른쪽 밑에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림을 잠깐 화살표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른쪽 밑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원근법이 얼추 거의 맞습니다. 이게 다빈치가 의도한 원근법적인 장치죠. 우피치 미술관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빈치가 원근법을 몰라서 이렇게 그린 것이 아니라 이게 사람이 바라보는 시점까지도 계산해서 그림을 이렇게 그린 것이므로 이 그림을 바라볼 때는 오른쪽 아래편문에서 바라봐야지 이 그림의 원근법이 정확하게 맞는 것이다 라고 우피치 미술관이 결론을 내렸죠. 이런 것들을 보통 뭐라고 말을 하냐면 외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외상이라는 것은 왜곡된 상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외상적 기법이라는 것은 사실상 르네상스 시대는 등장하지 않고요. 언제 등장하냐 그러면 바로크 시기를 가야지 등장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그림이 지금 보시는 한스 홀바인의 대사들이라는 작품이죠. 이 대사들이라는 작품을 보시면 중앙 아랫부분에 뭔가 찌그러진 이미지가 있죠. 이 찌그러진 이미지는 뭘 그린 것이냐 그러면 해골을 그린 것입니다. 그런데 해골이 왜 이렇게 그려졌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정면에서 보시면 잘 안 보이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가서 봤을 때 제대로 보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러면 대사들의 방에 뒤편에 그림이 걸려져 있는 것인데 이거를 대사들이기 때문에 신하들이 오잖아요. 신하들이 왔을 때 대사를 아련하러 왔을 때는 이 그림을 못 봅니다. 자기 뒤편에 이렇게 걸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나갈 때 오른쪽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때 뒤를 돌아보면 이 그림이 보이게 걸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때 그림을 그렇게 걸려져 있는데 그때 보면 그 해골의 모습이 제대로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외상으로 그려졌던 것이 바로 한스 홀바인의 대사들의 해골입니다.
물론 이것에 대한 이론들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 나중에 발견이 되거든요. 원래 있었던 것들이 소실된 줄 알았다가 나중에 20세기 들어와서야 이제 발견이 되게 되는데, 이거에 대한 걸로 가장 유명한 해석은 누구냐 그러면 자크 락강의 해석이거든요. 정신분석가인 자크 락강이 한스 홀바인의 대사들의 해고를 외상이라는 기법으로 해서 설명을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이 영상을 계속 찍다 보면 언젠가 이야기를 드릴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나중에 일이고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바로크 시기에 나타나는 외상적 기법인데, 이것을 처음 시도했던 게 바로 르네상스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다 라고 우피치 미술관이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다빈치가 이 그림에 대해서 그렇게 봐야 된다, 이 그림은 그렇게 그려졌다 라고 그 메모를 남겨놓은 것은 없습니다. 다빈치의 메모도 많이 소실되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남아있긴 합니다. 그래도 이 그림에 대한 메모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이 실제로 그렇게 그려진 것인지 아니면 우피치 미술관의 그냥 해석일 뿐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우피치 미술관은 그렇게 보고,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그림을 만약에 우피치 미술관에 가서 보시게 된다면 주변에 그렇게 보기도 좀 힘들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너무 유명하니까. 실제로 보면 그렇게 크지도 않거든요, 그림이. 근데 보시게 된다면 여하간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가서 보시기를 추천드리는 그림이 바로 이 수태고지라는 그림입니다. 하지만 이 수태고지라는 그림을 간신히 이렇게 완성을 했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 이후의 그림들이 의뢰를 많이 받거든요. 이 그림을 보시면 너무 잘 그려졌어요. 잘 그렸기 때문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그 피렌체 사람들이 많이 의뢰를 합니다. 메디치 가문도 마찬가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의뢰를 많이 하죠. 하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완성을 못 시키는 사람으로 유명하잖아요. 미완성인 작품을 너무나 많이 남겨놓은 것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람들의 의뢰를 다 충족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더 이상 피렌체에서 일자리가 없어져 갖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데, 그땐 어디로 가게 되느냐? 밀라노로 가게 됩니다. 밀라노의 루도비코 스프로차 공작에게로 가서 일자리를 찾게 되는데, 그 과정 역시도 말씀을 드리려면 다른 영상에서 또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수태고지와 밀라노로 가는 그 과정에서도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고 작품들이 있고 뭐 있지만, 그거 디테일하게 다 하기에는 너무나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해서 좀 넘어갈 건 넘어가면서 중요한 부분들만, 굵직굵직한 내용들만 말씀드리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른 영상에서 또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들과 또 다른 작품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성준이었습니다.